자, 그런데 이제 이 약물 부작용의 종류를 크게 나눌 때 우리가 하나가 이제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근육계통에 작용하는,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주로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 가거나 또는 말초신경계통에 운동을 원활하지 않게 하는 요런 부작용인데요. 아무튼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 다음에 진정작용, 요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서 또 흔히 나타나는 게 체중 증가,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또 성기능 저하, 뭐 요런 이제 부작용들이 흔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발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체 외로계 부작용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왜 생기느냐? 자, 주체 외로계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주체 외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로자가 들어간 거 보면은 길로자거든요. 길이거든요. 신경 다발이 쭉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뇌가 있고 척추가 있잖아요. 우리 척추뼈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뇌도 그렇고 신경 다발도 그렇고 이게 인간에게서 매우 중요한, 손상이 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하려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 해골이라 하나요? 뼈, 단단한 뼈로 이게 딱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뇌라고 하는 게 아주 약한 조직이거든요. 두부처럼 약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뇌는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뇌 두개골 안에 물이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차 있고 그물 위에 이 두부처럼 이렇게 아주 연한 조직으로 된 뇌가 둥둥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도 물이 차 있고 뇌척수액이라 해서 뇌 안에도 뇌실이라 해서 그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팎으로 물이 차 있느냐 하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머리가 한번 이렇게 탁 어디 부닥치거나 벽에 부닥치거나 땅바닥에 부닥치거나 해도 이게 물 안에서 출렁하는 거기 때문에 뇌 손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물 위에 떠 있는 방식으로 안돼 있고 바로 뼈에 닿아 있다 할것 같으면 우리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다. 그럼 뇌 조직에 손상이 오겠죠. 그러면 뭐 어디 한 군데가 몸이 안 움직인다든지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물이 차 있어서 손상에, 그러니까 두개골로 보호하고 그 안에 물로 보호하고 요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죠. 척추에는 척수라고 해서 그 신경 다발이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그 허리 끝에까지 쭉 가는 신경 다발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신경 다발을 통해서 이제 가서 그게 각각의 그 신체 기관으로 다시 이제 신경 그 섬유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쭉 내려가는 신경 다발이 있어야 빠른 속도로 이게 전달할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탁 날라올 때탁 보고 바로 탁 피할 수 있는 게 밑에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보가 올라가서 불과 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갔다가 이제 피하기도 하고 행동이 바로바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척추 안에 있는 그 고속도로, 신경 다발을 척수라고 하죠. 척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척수의 맨 안쪽으로,
가는 이 신경섬유 다발이 뭐냐면 추체로라 해요. 왜 추체로라 하느냐 하면 그 신경다발에 세포들의 모양이 추 모양으로 생겼다. 추 모양이라면 우리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추 모양으로 생긴 세포들로 이루어진 신경섬유 다발이다 해서 이 추체로라 해요. 이 추체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감각 정보 중에 촉각 정보들, 그러니까 몸의 피부 감각이라든지 운동 감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감각 중추가 우리 두정엽에 있거든요. 뇌의 맨 꼭대기 정수리 부분에, 여기에 감각 중추가 있고 운동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수의 맨 안쪽에 있는 이 신경섬유 다발을 통해서 감각 중추로 정보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운동 중추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게 맨 가운데 있어요, 척추에.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추체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추체로의 바깥쪽에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추체외로라 하는 거예요. 추체로가 맨 가운데 있고 추체로 밖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신경섬유 다발이다 해서 추체외로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로 따지자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 갓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추체외로는 어디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두정엽에서부터 내려오는 감각 중추와 운동 중추에서 오는 그 신경섬유 다발은 맨 한가운데 추체로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바깥쪽은 보조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두정엽에서만 운동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알다시피 손에도 운동을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손에 말고 뇌에 좀 더 중심부에 있는 기저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운동에 관여를 해요. 서로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손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몸의 중심을 잡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우리 기저핵에서 담당하는 운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큰 운동들은 전부 다 되뇌 두정엽에 있는 운동 중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핵에서 보완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운동을 좀 더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컵을 딱 잡겠다라고 할 때 손이 컵 쪽으로 뻗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두정엽에 있는 그 중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가면 일정 지점 돼서 딱 멈춰야 될 거잖아요. 딱 멈춰야 되고 하는 이런 정확하게 멈추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기저핵 쪽에서 그 관여를 해서 이게 멈추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저핵이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신경섬유 다발은 추체외로를 지난다는 거예요. 추체외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체로의 바깥쪽을 통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추체외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이 기저핵 쪽에 관련된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체로, 추체외로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추체외로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하는, 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하는 이런 운동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능을 이 기저핵이라든지 이런 부위가 담당하는데, 그 신경섬유 다발이 추체외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런 부작용이 왜 나타나느냐. 추체외로의 부작용, 그러니까,과 같은 추체외로와 관련된 요괴통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해서 추체외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작용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도파민을 눌러주는 거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조현병하고 관련이 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전전두엽, 우리 이마 쪽 이 앞쪽이 전두엽이라 하는데, 이 전두엽에서도 가장 앞쪽 부분, 이 아래쪽 부분,
여기를 우리가 전전두엽이라 해요. 전두엽 중에서도 맨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전전두엽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사고 기능을 담당해요. 생각이 막 나면 이 생각을 교통정리하고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하고 이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조울증도 조증이 많이 뜨거나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고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라든지 또 조울증 당사자들이라든지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평상시에도 생각이 적어도 두세 배 내지 서너 배 많아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 뭐 그러네 하고 지나갈 거를 두고 저게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학술 영역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거라든지 이런 데 꽂혀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좋을 텐데 공부를 하면서 막 그 단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해서 그걸 막 종합하고 하면은 어떤 공부에서 뭐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창의적인 어떤 일 뭐 같은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남들은 구상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뭐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 반드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특성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다는 게 이들의 기본 특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많은 게 내가 선순환으로 작용하면 진짜로 생각해야 될 거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탁월한 과학자 되려고 하면은 제 이야기가 조현 기질이 있어야 된다. 조울 기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 음악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미술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과학계에서 남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뭔가를 탁 발견했다. 이론을 정립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대인관계 좋았다 이런 이야기 별로 없어요. 거의가 막 대인관계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고 자기 공부하는 주제에만 관심 있고 해서 그것만 막 들고 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적을 이루는데 아무튼 이게 선순환으로 가면 생각이 많은 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데 악순환으로 가면 이 생각이 많은 게 어디 가서 꽂히느냐 하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꽂혀버린다고요. 딴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조금 서운한 말 했다. 그거를 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서운한 말 들었으면 막 듣고 잠시 기분 나빠하다가 또 뭐 딴 일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뭐 저녁에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이 우리 조현이나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서운한 말 한마디 들었다.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생각하거든요. 나아가서 몇 달 생각하고 1년, 2년, 3년, 몇 년을 그것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그게 뭘까? 이렇게 돼서 하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작은 일이 점점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관련이 없는 것들끼리 막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관계 사고가 되고 그게 심해지면 관계 망상이 되고 피해 망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걸 작용하는 게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 부분에 도파민이 너무 많이 작용해서 이 생각을 막 많이 하게 만드니까 약이 들어가서 그 전전두엽의 도파민의 작용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은 뭐냐? 약을 딱 먹으니까 당사자들이 당장 편안해지죠. 어떻게 편안해지느냐? 그전에는 자기가 생각 안 할라 해도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데 약을 먹으니까 제 그 이야기잖아요. 약 먹으면 생각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이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또 제 이야기가 공격성, 화나는 거, 화나는 거를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건 뇌의 피질 부분이 아니라 뇌의 좀 더 중심부 쪽에서 감정은 뇌의 맨 바깥층이 아니라 그 아래쪽 층에서 담당하거든요. 그쪽에 도파민 작용을 눌러주게 되면은 화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라고 약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내가 전전두엽에 도파민을 눌러주기를 원해서 약을 먹었지만 여기에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뇌의 모든 영역에 도파민을 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그러면 뇌에서 우리가 뇌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현재까지 발견된 게 한 50여 종이 있다 했잖아요. 이 신경전달 물질들은 종류에 따라서 각각 주로 작용하는 뇌의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도파민은 뇌에 어디에서 주로 많이 작용하느냐.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전전두엽 부위.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에 도파민이 작용해 주기를 원하는 거, 도파민을 억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쓰는 건데 전전두엽 부분에만 도파민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기저핵 부위도 도파민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뇌의 중심부에 있는. 그 다음에 전뇌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 뇌의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도 도파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는 도파민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D2 수용기 라고 하는 곳이 작용한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느냐. 수용기를 막아버린다 하는 거죠. 자기가 도파민인 척하고 수용기를 막아버렸으니까 도파민 흡수가 덜 되게 막아주는 거죠. 우리 빗물 그릇을 작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파민 수용기를 막아버리는데 D2 수용기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도파민인 척하고 들어가서 약이 들어가서 그걸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문제는 전전두엽에 도파민만 막아주면 작용만 막아주고 눌러주면 좋을 텐데 기저핵에 도파민 작용을 눌러버렸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를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계통에 문제가 온다. 그게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뭐 전뇌 변연계 쪽에 작용하는데 여기에도 도파민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무튼 요 기저핵 부위에 도파민의 작용을 지나치게 눌러줌으로써 생기는 것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다. 근육이 뻣뻣해진다거나 또는 근육이 떨린다거나 뭐 등등 이런 건데 그 자세한 양상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게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고 한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 파킨슨병이다 이 소리예요.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란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들 있잖아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 이 파킨슨병은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보폭이 짧잖아요. 크게 못 걷고 사람들이 걷는 게 꼭 보폭도 짧고 돌아설 때에도 바로 못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면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근육이 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게 파킨슨병인데 그러니까 걸을 때 그 보셨잖아요.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파킨슨병 아니에요. 그분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걸음걸이의 보폭이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김대중 대통령 예를 잠깐 말씀드리는 게 파킨슨병 환자들의 걸음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보면 크게 성큼성큼 못 걷고 종종 걸음으로 걷잖아요. 보폭이 짧고 돌아설 때 한 번에 못 돌아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킨슨병 환자들이 근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병은 기저핵 부위에 있는 도파민이 지나치게 작용을 적게 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은 도파민이 많이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고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에 있는 영역에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고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적게 작용해서 생기는 병인데 어느 부위에 기저핵 부위에 도파민이 너무 적게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항정신병 약물을 쓰면 이게 들어가서 뇌의 전체 도파민을 눌러버리니까 기저핵의 도파민도 눌러버린다는 거죠. 지나치게 눌러버리니까 생기는 현상이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지나치게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고려에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주체 외로계 부작용인데 이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양상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크게 보더라도 한 여섯 가지 종류 정도의 이런 양상, 그 부작용이 번갈아 파도가 오듯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빨리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는 게 있고, 그게 나타났다가 조금 덜해질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마치 파도가 오듯이 한 번씩 와서 일정 기간 있다가 간다는 게, 그래 각각 보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이 근긴장증이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약물 복용하면 한 시간 만에 나타나요. 한 시간 만에 나타나서 한 시간 내지 조금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하루면 나타나요. 다음날 되면 빨리 나타나서 바로 한 시간 내지 하루 만에 나타나서 한 불과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부작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김재은 선생이 사례 발표할 때 그 친구가 주사제, 인베가 주사제도 맞고 그다음에 복용하는 약도 먹고 하다가 복용하는 약은 중단하고 이제 안 먹기로 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안 먹기로 하고 이제 주사약만으로 하는 걸로 딱 바꿨더니 바로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전화하셨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근 긴장증이에요. 바로 이런 마비가 오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 긴장증은 바로 나타나서 한 3, 4일 되면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한 2, 3주 정도 되면 나타나는 한창 심해지는 게 운동 저하증. 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강 한두 달 정도 무렵 한 달부터 한 석 달 정도까지 나타나는 게 경직 진전, 경직과 진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무렵, 3, 4개월 무렵쯤에 한창 심해지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점좌불능증 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넉 달이나 다섯 달 이렇게 지나서 또 나타나는 게 토끼증후군 하는 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마치 파도가 오듯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안 받으면 또 의사가 상세히 설명을 안 해주면 부모나 환자는 당연히 놀라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약 처방할 때 병원에 입원하거나 할 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드세요 해서 먹었는데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럼 본인 놀라겠죠. 부모도 좀 왜 저러나 싶었고. 또, 그리고 흔히 보면은 퇴원시키고 났더니 애가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정좌불능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물 부작용이라는 걸 모르면 부모가 애가 도대체 왜 저러나, 저 병 심해진 거 아닌가. 병의 증상으로 부모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약물 교육은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약을 처방하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는 설명해 줘야 돼요. 또 보호자한테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약물 교육 뭐 다른 가족 교육도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이 주로 약을 처방하니까 사실은 약물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죠.
약물 교육은 그래서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뭐 가르쳐 줘야 될 게 약하고만 관련해서도 많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교육을 해줘도 우리가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아 자기 약 안 먹겠다 해서 약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도 교육을 안 받으셨으니까 잘 모르니까 눈으로 보니까 근육계통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막 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지 마라 이렇게 가족에 의해서 안 먹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다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안 해주잖아요. 왜 안 해주느냐? 돈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돈을 의료 보험 건강보험 항목에 교육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주면 그거는 보험 청구가 되는데 약을 주면서 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단 교육을 한다든지 1대1 교육을 한다든지 뭐 하는 이거는 청구할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바빠서 의사들은 약물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간호사가 시키면 되거든요. 간호사든 심리학자든 사회복지사든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해주고 교육해줘도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훨씬 더 약 부작용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고 하는 일이 훨씬 적어질 거고 또 약에 대해 잘 몰라서 약을 임의로 끊고 하는 것도 훨씬 적어질 거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불행히도 건강보험 항목에 없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교육시켜 주려고 하면 그냥 공짜로 서비스해 줘야 되는 개념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몇몇 병원들, 정말로 투철한 의식이 있는 병원만 교육을 해주고 또는 의사가 들어서든 간호사가 들어서든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지 안 해주는 거죠. 약에 대해서도 교육 안 시켜주고 약에 대해서 교육 안 시켜주는데 다른 교육은 더더욱 안 시켜주죠. 가족이 우리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당사자는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뭐 이 병은 어떤 병인가 이런 거 전혀 안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병원을 다녀도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의사가 그냥 약 주는 약만 먹고 이 약만 계속 먹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 병이 낫겠지 하고 그냥 의사가 주는 대로 약만 먹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주체 외력의 부작용만 하더라도 한 가지 부작용 나타나고 그거 해결되면 괜찮으냐가 괜찮은 게 아니라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부작용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일단 그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예, 말씀하세요. 진전이라는 건 어떤? 진전은 떨리는 거. 떨리는 거. 손 같은 거 떠는 거. 토끼 종어 이렇게 입술을 쭉쭉 내밀거나 혀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혀간 낼름거리거나 실룩실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 조금 더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제목만 읽었잖아요. 근긴장증, 운동저하증, 경직, 진전, 정좌불능증, 토끼증후군 이래버리면 지금 어머님 질문하신 대로 뭐지? 제목만 듣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유인물에는 따로 못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근긴장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긴장 이상증이라고도 한다. 근이라면 근육이란 소리예요. 근육이 긴장되는 증상이다. 근육이 딱 굳어버리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약물 복용 후에 1시간 내지 1일 이내에 시작이 되며 전체 약물 복용 환자의 4분의 1에서 나타난다. 근데 이게 제가 옛날 제가 최근에 와서 사실은 약물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고 심리학자라든지는 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배우거든요. 제 경우에도 박사과정 다닐 때 정신약물학
이라는 과목 한 과목 들은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레지던트들 쭉 가르치는,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냥 정신약물학 공부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가 상담하는 환자들이나 가족들 통해서 그냥 듣는 거 정도지. 제가 직접 약을 처방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요. 전문적인 거는 모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제가 약물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약이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2010년대에서 지금 한 최근 한 2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그 과거에 쓰던 약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 약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약효는 전에보다 더 좋아졌고 부작용은 전에보다 많이 덜해졌다. 약효는 더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 이게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약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뭔가를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눌리기 때문에 또 도파민만 누르라고 도파민을 누르라고 썼는 약이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다른 신경전달 물질도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작용 방지제도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이 부작용 때문에 괴로우면 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자 부작용이 있을 때 이 부작용이 견딜만한 부작용이면 참고 지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부작용은 마냥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한두 달 빨리 없어지는 건 한 며칠 만에 없어지고 조금 오래 가는 건 한두 달, 몇 달 정도 가는데 지나고 나면 당연히 줄어들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체가 거기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 몸이 말하자면 일종의 놀라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뭐 엉뚱한 물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데 우리 인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대한 가능하면 적응을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인체가 또 거기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처음에는 심하지만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견딜만한 부작용은 견디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 견디게 하려면 본인도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면 아 이건 내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지나간다 하면 견디기가 수월할 거고 부모님들도 잘 알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좋고 거기에다가 또 견디는 동안에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육이 주로 추체 외력의 부작용은 주로 근육이 뭉쳐서 근육이 우리가 딱 긴장이 돼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주물러 준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어디가 뭉쳤다면 주물러 준다든지 하면 애들이 훨씬 견뎌내기가 수월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부작용이면 참고 견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정대가 참기 힘들다 하면 이제 의사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부작용 방지제를 처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추체 외력의 부작용이 심하다 하면 추체 외력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약을 써주는데 그러면 추체 외력의 부작용은 덜해지는데 대신에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방지제를 가지고 자 이걸 써봤더니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서 또 그 부작용을 막는 부작용 방지제를 또 썼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아, 안 되겠다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약을 바꾸는 거죠. 딴 약으로 바꾸면. 근데 딴 약으로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추체 외력의 부작용이 힘들어서 약을 바꾸면 추체 외력의 부작용은 없어지는데 대신에 항콜린성 부작용과 진정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딴 종류의 부작용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무튼 그런 방식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시점에서
잠깐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신약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한 90년대까지 제가 공부하고 할 무렵만 하더라도 전체 환자들의 4분의 1에서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난다 했는데, 오늘날은 어쩌면 약이 더 좋아졌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수가 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보를 정확히 몰라서 일단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일 이내에 사라지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증상은 목 또는 턱 등의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거나,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딱 돌아갔는데 여기서 목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개를 돌리려 하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딱 근육이 갖다가 뭉치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든지 턱이라든지 턱이 딱 뭉쳐서 턱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근육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근긴장증이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눈동자가 휙 뒤집어 올라가요. 눈동자 까만 자위가 없어지고 흰 자위만 보이는 거예요. 휙 뒤집어 올라가요. 그러면 본인도 엄청 놀라겠죠. 그런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또한 갑자기 약물을 증량한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수일 이내에 사라지며 위험한 증상은 아닙니다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와 큰일 났다 싶죠. 이게 뭐 이런, 눈동자가 갑자기 휙 뒤집어 올라간다. 고개가 갑자기 안 돌아간다. 팔을 올리려 했는데 팔이 안 들어진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죠. 그런데 위험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매우 놀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훈 선생이 상담했던 사례처럼 팔이 안 움직이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이게 뭐냐. 약물 부작용입니다. 설명만 해줘도 가족분들은 안심이 되죠. 본인도 안심이 되고 며칠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주면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운동저하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운동불능증 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약물 복용 후에 3주 내지 4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심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꼬지 못하거나, 자, 우리 다리 꼬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져요. 다리를 꼬지 못하거나 자세를 바꿔 앉지 못하거나 얼굴 표정이 로봇처럼 무표정하고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자세가 구부정하고 걸을 때 손을 적게 흔들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몸이 뻣뻣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무 토막처럼 보입니다. 또는 로봇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파킨슨병 환자들처럼 이제 그렇게 몸 동작이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근육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움직이는 한 번에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자, 환자들은 이 부작용으로 인하여 동작이 느리고 뻣뻣하며 어색해 보입니다. 이 부작용은 느릿느릿한 행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느려지고 정서적으로도 느려집니다. 즉 동기와 자발성이 저하되며 감정이 둔해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적어집니다. 자,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뒤에도 이 비슷한 말은 계속 나와요. 사람은 한 덩어리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 감정, 그 다음에 감각, 행동 이런 차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도 느려진다.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도 줄어든다. 감각도 둔해진다. 행동도 느려진다. 요거 다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동 저하증은 운동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기본적으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고 천천히가 되는 거고 원활하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운동 저하증이에요. 자, 운동이 몸 동작이 이렇게 잘 안 되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느려지고 폭이 좁아지고 몸 동작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정도 느려지고 폭이 좁아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폭이 좁아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한 약 먹기 시작하고 한 3주 내지 4주 후쯤이 심하다. 그럼 요새 한 한 달쯤 입원시켰다 집에 데리고 나온다 하면 이 부작용이 한참 있을 때 데리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애가 당연히 뭘 안 할라 하겠죠. 뭘 해도 느릿느릿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런 게 운동 저하증이고요. 그 다음 이제 경직과 진전. 자, 경직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말한다. 아까 그 근긴장증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근긴장증은 완전히 안 움직이는 거죠. 딱 돌처럼 딱 굳어버린 게 근긴장증이고, 이 경직이라고 하는 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우리가 꽉 이렇게 손에 힘준 것처럼 이렇게 꽉 힘이 들어가 있다. 뻣뻣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나 몸의 근육이 저절로 떨린다. 그 우리 컵 같은 게 줄 때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그래서 컵을 못 쥐는 거죠. 컵 뭐 뭘 먹으려 할 때 음식 먹으려 하는데 덜덜덜덜 떨리니까 자기 음식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부모가 떠먹여줘야 되고 이게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게 이제 진전이다 하는 거예요. 요 진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면은 언제적에 심하다고 했었죠. 요 보면은 진전 4번 한 6주, 7주, 8주 한 두 달에서 세 달 한 두 달 경 약물 복용하고 그때 한창 이렇게 심하죠. 그러니까 이 퇴원하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죠. 자, 아, 여기 있네. 제가 찾아. 약물 복용 후 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사이에 이게 제일 심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좌불능증. 정좌. 똑바로 앉아 있는다 하는 거. 발을 정자에 앉을 좌자 하니까 똑바로 앉아 있는 게 불능인 증상이다. 가만히 못 앉아 있다 하는 것이죠.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증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약물 복용 후 3, 4개월경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앉아 있을 때 가만히 못 앉아 있고 계속 다리를 꼬았다 폈다 한다든지 몸을 비비꼰다든지 계속 자세를 고쳐 앉는다든지 다리를 계속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덜덜덜덜 떠는, 다리 덜덜덜덜 떨고 있는 환자도 꽤 있어요. 다리 떠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강의 듣다가 말고, 이 정좌불능증이 심한 환자들은 강의 듣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근육이 이게 뭉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펴주려고.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며 지적하면 잠시 중단할 수 있으나, 자, 이제 다리를 덜덜덜덜 떤다. 근데 지금 다리 왜 떠나? 떨지 마라. 이야기하면, 내가 다리 떨고 있었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면 딱 안 떨 수 있어요. 근데 잠시 대화하거나 딴 데 신경 쓰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근육이, 이 정좌불능증은 왜 오는 거냐면 근육이 뭉치니까 자, 이 추체 외력의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근육을 굳게 만들고 근육이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딱 근육을 뭉치게 만드는데 그게 완전히 뭉치느냐, 약간 뭉치느냐,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 뒤에 가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데 근육이 뭉치니까 근육이 움실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근육을 우리 저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 밤에 잘 때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서 앉아거든요. 자면서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몸 엎치락 뒤치락 뒤치락 이렇게 해서 몸의 근육이 원활하게 펴지고 한쪽이 안 눌리게 이렇게 계속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 이렇게 뭉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며 지적하면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신경을 딴 데로 돌리면 다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추체 외력의 부작용 중에서 이 정좌불능증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이고 한 전체 환자들 중에서 작게 보자면 20%, 많이 보자면 45% 정도의 환자에게서 나타나고 특히 중년층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잖게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 자, 이 부작용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해하는 동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근육 불편감, 불쾌한 기분, 불안정감, 짜증이 동반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몸의 동작이 느려지면, 근육이 뻣뻣해서 몸의 동작이 느려지면 심리적으로도 느려집니다. 정서적으로도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육이 뻣뻣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덜덜 떤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비슷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덜덜 떠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뭔가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심리적으로도 조금 그런 심리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져서 계속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 정좌불능증을 정신병의 증상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혼내는 가족분들이 많아요.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계속 환자를 혼내요. 니 좀 똑바로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애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부러 막 이야기 다른 손님들 오거나 어디 갔는데 상담하러 가거나 했는데 계속 막 몸을 막 이랬다가 이랬다가 하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하니까 그 대화 나누는 동안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리 덜덜덜덜 떨고 하니까 이게 점잖지 못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체면 의식이 강한 가족들 같으면 창피하고 왜 이러노? 하고 자꾸 나무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물 부작용입니다. 병의 증상도 아니고 지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입 주변의 근육이 주로 안면 입 주변의 근육이 자신도 모르게 움실거립니다. 그 모양이 마치 토끼가 입으로 무엇을 씹는 모습 같다고 해서 토끼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약물 복용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한 3, 4개월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발생 빈도는 약 15% 정도이며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에서 나타나고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끼증후군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은 나중에 한 10년쯤 약을 장기 복용하면 TD, 타다이브 디스카네시아 해서 지발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올 수 있어요. 지발성 운동장애 양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 선택이라든지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발성 운동장애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는 게 제일 먼저 추체 외로계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은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인데요. 이 부작용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가 체내에 수분을 앗아가는 종류의 부작용이고 또 하나가 말초신경계통 쪽을 원활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미세근육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장기관이라든지 주로 불수의근의 미세근육이에요. 수의근의 미세근육이 아니고 불수의근 우리가 수의근 불수의근 수의근은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수의근이고 불수의근은 우리가 그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불수의근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미세근육 조절에 이제 장애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항콜린성 부작용은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눌러주라고 썼는 약이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도 눌러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보면 입마름, 코마름, 피부건조, 눈부심,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여기에 보시면 자, 항콜린성 부작용. 자, 했던 말이지만 읽어볼게요. 항콜린성 부작용은 크게 나누어서 체내의 수분을 앗아가는 부작용과 말초신경계통의 부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입마름과 코마름이 가장 심한데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코마름, 코가 건조해지는 거죠. 이게 가장 심한데 이것은 침의 감소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침이 수분을 앗아가니까 침이 평상시보다 적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침의 감소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땀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심하면 체온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말초신경계통의 장애로는 눈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추는 이 근육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 저절로 자동으로 이게 초점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시야가 흐릿하다, 또 시야가 흐릿하고 작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고 책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눈이 부시다고 호소하는 것,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는 것. 자, 방금까지는 눈에 있고 미세근육하고 관계된 거고, 이제 변비가 생기는 건 항문의 과략근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거고요.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고, 항문의 과략근 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소변 보는 게 어려운 것도, 우리가 소변 보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이 근육이 쭉 이렇게 풀어져 줘야 나오는 거거든요. 조였다 풀었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소변 보기가 어려우니까 소변기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는 거죠. 오래 서 있는 친구들 한 5분도 서 있어요. 이제 소변이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발기가 잘 안 되는 것,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위장이라든지 근육이 원활히 안 움직이는 거죠. 미세 근육이 원활히 안 움직여서. 또 속이 미식거리고 메스꺼운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구토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부작용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종류 쭉 먼저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자, 추체 외록의 부작용이 있고, 자,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진정작용이에요. 진정작용, 영어로는 sedation 이라는데, 몸이 축축 처진다 하는 거예요. 못 앉아있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자꾸 눕게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앉아있게 되고, 앉아있는 것도 힘드니까 눕게 되고, 진정작용이 나타나면 환자들이 안 움직이려 하죠. 진정작용이 생기면 잠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진정작용은 정신과 약 먹으면 거의 모든 약에 진정작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잠이 약 먹기 전에보다 잠이 당연히 늘죠. 잠이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은 늘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잔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당사자들은 2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주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거는 당연하다. 이 진정작용이기 때문에. 또 이 진정작용이 있으면 몸이 일어나면 오전에 덜 개운하죠. 아무래도 몸이 무겁거든요. 그러다 이제 오후가 되면 조금 더 풀리고
저녁에 되면 조금 더 풀리고 이렇게 해서 기운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돌아오고 처음에는 좀 그 정신도 몽롱하고 우리 왜 자고 나서 잠이 좀 부족하면 아침에 되면 출근하려 하는데 출근해서도 처음에 정신이 좀 몽롱하고 하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좀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있어요. 정신 좀 돌아오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출근했는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정신이 몽롱하면은 아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 해서 커피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조금 기운이 나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커피라든지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 커피나 콜라나 이런 게 뭐 일반적으로는 약효를 떨어뜨린다 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무작정 금지시킬 것만은 아니다는 거. 이게 이제 당사자들마다 이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전혀 안 마셔도 되는 당사자들도 있지만 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마시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 뭐 오후 한 3시 전까지는 뭐 한 잔 내지 두 잔 마셔도 괜찮다. 허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사자마다 이유는 다른데 정신이 몽롱하고 하기 때문에 커피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인 걸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몸이 무거워요.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전날 잠을 좀 적게 잤다 할 때 다음날 우리 몸에 느껴지는 상태하고 비슷해요. 좀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하여튼 축 처져요. 자꾸 축축 처지고 그러니까 자꾸 드러눕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이렇게 몸이 무겁다, 처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진정작용인데 정신은 몽롱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몸이 이렇게 무겁고 눌러지면 사고 기능도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 생각도 잘 안 나게 되고 감정도 당연히 둔해지는 거고 다 이렇게 다 눌러지는 이게 이제 진정작용이에요. 그런데 흔히 보면 이제 약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는 주체 외로계 부작용 쪽이 심한 약도 있고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심한데 상대적으로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은 덜한 약도 있고 또 반대로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덜한데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한 약이 있고 요쪽 그룹이 크게 보면 이게 두 그룹이 서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서로 반반 정도 되는 약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많으면 한쪽은 적고 한쪽이 많으면 한쪽은 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약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때 자,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좋은 방법이고 정 견디기 힘들면 부작용 방지제를 사용을 하는데 부작용 방지제를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렸고 근데 부작용 방지제를 써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의사들이 하는 게 약의 종류를 바꾸는 거거든요. 약을 바꾼다라고 할 때 바꾸는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면 약을 바꾸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덜한데 대신에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 쪽이 많은 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이쪽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해서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호소하는 환자들 같으면 약을 바꾸면 이거는 적은데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심한 약으로 바꿔준다는 게 서로 이렇게 양쪽이 그룹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부작용. 기타라고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게 체중 증가죠. 몸무게가 느는 게 이게 셀프 이미지를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셀프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체중이 느는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보면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체중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체중이 안 느는 애들은 열에 한두 명 정도지 거의가 체중이 늘어요. 체중이 늘면 어느 정도 느느냐. 아,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 20kg 정도 늘어요. 20kg. 그러니까 약 먹기 시작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 먹고 한 1년 정도 지났다 보면 20kg쯤 늘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 먹고 뭐 한 7, 8kg 살이 쪘다, 10kg 쪘다 하는데 한 7, 8kg 쪘다, 10kg 쪘다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아, 얘 좀 대단하다고 격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구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보다는 덜 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살이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진 않아요. 왜 그런지가. 근데 그냥 이 약이 좀 입맛을 당기게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정확히 입증된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식욕이 당겨서 많이 먹어서만 찌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을 먹어도 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요인은 안 움직이잖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진정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살이 찌는 경우가 있죠. 앞에 이야기했던 진정작용하고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만 환기를 시키자면 우리가 망상을 잡겠다, 환청을 잡겠다 이걸 그러니까 약으로만 증상을 잡으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약을 이제 약으로만 증상을 잡으려다 보면 증상이 안 잡히면 약을 더 증량하고 약을 더 증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정작용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안 그래도 약 먹으면 몸이 무거운데 약 먹으면 다 몸이 무거워요. 정신이 덜 개운하고 몸이 무겁고 이런데 아니 부작용 방지제가 진정작용 아니에요. 부작용 방지제하고 진정작용은 다르죠. 그러니까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이렇게 축 처진다. 몸이 축축 처지는 부작용을 진정작용이라 그래요. 그런 부작용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고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축축 처지는 진정작용이 너무 심하면 몸이 축축 처져서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러면 의사한테 의논을 해서 이게 내가 부작용 때문에 약이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니냐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의사하고 의논해야 돼요. 진정작용이 심하면 원칙적으로는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게 맞아요. 약이 세단 소리예요.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지 간에 거의 모든 약이 제가 볼 때 진정작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 먹으면 다들 몸이 축축 처져요. 움직이기가 싫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증상을 약으로만 잡으려고 약을 자꾸 세게 쓰면 당사자는 더더욱 몸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집안에만 있으려고 밖에 안 나가려 하게 되고 집안에서도 가만히 왔다 갔다 안 하고 앉아만 있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누워서만 지내거든요. 자기 방에 침대에 계속 하루 종일 누워서만 지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사실은 망상환청을 줄이려고 약을 점점 세게 쓴 건데 그것 때문에 망상환청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망상환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생기는 거냐. 현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간 게 망상환청이거든요.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안 하고 혼자 고립되는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갔고 바깥 세상에서 즐거움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망상환청 안에서나마 즐거움에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즐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걸 망상환청을 갖고 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안 놀고 밖에 나가서 뭔가 세상 구경하면서 놀지 않고 자기 혼자의 상상 속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도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망상환청을 하고 있는 애를 약을 세게 써버리게 되면 더더욱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힘이 몸이 처지니까. 그래서 혼자서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면 침대에 가만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망상환청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망상환청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환청 잡겠다고 약을 세게 썼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상환청이 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지만
진정작용자, 이게 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나면 한 6개월쯤 부작용이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6개월 정도까지는 여러 부작용을 겪어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약을 먹기 시작했는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한다, 계속 특히나 이 진정작용 때문에 힘들어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약이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진정작용은 기본적으로 약이 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이 세지 않으면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대강 한 6개월 지나면 내 몸이 진정작용을 거의 좀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일어나면 오전에 일어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조금 피곤하고 조금 몸이 무겁고 정신이 좀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정신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 몽롱하고 하지만 두세 시간 지나서부터는 괜찮단 말이에요. 움직일만 하고 거의 본인이 못 느껴야 요게 정상이라는 거죠. 한 약 먹은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환자들로서. 그런데 오전에 뿐만 아니라 일어났는지 두세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정신이 몽롱하다, 힘이 없다, 눕고 싶다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약이 세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12시 넘어 일어난다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약이 세다는 소리예요. 잠이 너무 많이,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몸이 너무 처진다거나 하면은 약이 세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약을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약의 종류를 바꾸든지, 앞에 이야기했던 진정작용이 덜한 약으로 바꾸든지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진정작용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이 힘들어서 안 움직이고 등등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음성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우울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 체중 증가가 되는 문제가 사실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데 병원에 가면은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체중 증가를 막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운동하는 것 빼고는 없어요. 운동하는 것 빼고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산책, 하루에 최소 1시간 내지 바람직하긴 한 2시간 또는 산책보다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 뭐 달리기라든지 헬스라든지 아니면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또 뭐 많잖아요. 볼링 뭐 뭐든지 간에 몸에 에너지를 좀,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만이 아니라 약만큼 중요한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 운동이 우리 당사자를 하라 하면 혼자서는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이 먼저 운동을 해야, 가족이 먼저 산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산책하면서 이제 애한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다녀야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뭔가를 해서 좋은 거를 애한테 권해서 애가 응하면 그걸 같이 하는 거고, 애가 응하지 않으면 좀 더 애가 좀 좋아할 만한 어떤 운동의 종류가 있나 하고, 운동에도 종류가 알아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애가 좀 호기심을 느끼고 흥미를 느낄 만한 운동을 찾아서 같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는 못해요, 처음에. 같이 해서 이게 자기가 습관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거지. 처음에는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체중 증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 이제 우리 지난번에 김지원 선생이 발표했던 사례에서도 애가 뇌 어지럽다 했잖아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건 기립, 일어날 때에 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립성 저혈압.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빈혈이에요. 빈혈이 오는 게 몸을 갑자기 움직일 때 빈혈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피가 위로, 위에까지 안 올라와 주는 거죠. 뇌에까지 피가 안 올라와 주는 거죠. 적게 올라오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핑 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쓰러지거나 무슨
하는 수가 있고 우리 빈혈 생기면 길 가다가도 잘못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에는 몸을 천천히 움직여야죠. 아, 내가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안 되고 천천히 일어나서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서 조금 더 심호흡 가다듬고 그리고 침대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몸을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 이러면 핑 도는 게 덜한데 안 그러면 핑 도는 증상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립성 저혈압도 흔히들 많이 호소하는 저혈압이에요. 어지럽다 하는 어지럼증이죠. 그 다음 이제 성기능 저하, 이제 발기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성욕이 떨어진다, 뭐 등등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피부가 검어지는 부작용도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항콜린성 부작용 계통이에요. 피부 검어지는 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심한 약물 부작용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약 바꿔야 됩니다 소리예요. 그 약 쓰면 안 됩니다 이 약인데 먼저 고열이 갑자기 고열이 생기는 경우 갑자기 피부 발진 이거는 온몸에 벌겋게 갔다가 두드러기처럼 일어난다든지 이런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체온 조절 장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땀을 못 흘리니까 항콜린성 부작용에서 땀을 못 흘리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체온이 안 빠져나오니까 땀을 흘려야 체온이 빠져나오는데 체온이 안 빠져나오니까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체온이 상승해서 못 내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도 고열이 있다, 피부 발진이 있다,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건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약들 중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먹으면 처녀인데도 젖이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유지비 분비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아무튼 이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약이 안 맞으니까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어렵게. 그 다음에 이제 치발성 운동장애에서 약자로 영어 약자로 TD라는데 타다이브 디스카네시아, 타다이브 디스카네시아라고 하는 치발성 운동장애, 만발성 운동장애라고도 번역하고 치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발현하는 것이다. 치발성, 만발성, 지연성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 자세히 보자면 자, 지발성 운동장애. 지발성이란 운동장애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에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인데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히나 토끼증후군 같은 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게 이게 지발성 운동장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체 외로계 부작용 중에는 근긴장증, 아까 얘 근육이 갑자기 굳는 게 근긴장증이라 했잖아요. 딱 고개가 안 돌아간다,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런 거 다 근긴장증이거든요. 이런 근긴장증이나 또는 정좌불능증, 다리 덜덜덜덜 떤다, 앉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몸을 계속 뒤틀고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 이런 정좌불능증 등도 약물 복용 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추체 외로계 부작용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한 6개월쯤 지나면 이제 다 가라앉고 그 다음에 거의 크게 없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가다가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뜬금없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발성 운동장애입니다. 이것은 입술을 빨거나 내미는 것 이렇게 입술을 빨거나 내미는 것 또는 혀를 말아서 파리를 잡듯이 날름거리는 것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 이야기는 턱이 좌우로 흔들흔들흔들해요 이야기하는데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 무엇인가를 씹는 듯한 행동 턱을 꽉 무는 것 입을 옆으로 쫙 벌리는 것 환자들 중에 가끔씩 보다 보면 대화하다가 말고 갑자기 입 쫙 벌리는 환자들 쫙 한 번씩 벌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 눈을 깜빡거리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입술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많고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자꾸 이렇게 입을 내미는 거죠. 내밀기도 하고 혀가 대화 중 자꾸 혀가 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발성 운동장애인데 이게 뭐 위험한 건 아닌데 문제는 보기에 흉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은 거죠. 이제 이런 부작용인데 이게 과거에는 한 10년 내지 20년쯤 약을 복용하면 전체 환자들의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이게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심각한 10년, 20년 장기 복용했는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심각한 장애가 지발성 운동장애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지적하면 잠시 동안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다른 데 쓰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욱 심해지며 잠을 잘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치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과거에는 무조건 정신과 약 끊어라 아니면 확 줄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는 한에는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약물 복용을 중단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연구했는 거 보면 그래도 한 10%에서 40% 정도 10명 중에 1명 내지 4명 정도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더라. 약을 끊으니까 좀 세월이 좀 경과하니까 몇 년 경과하니까 그래도 10명 중에 1명에서 4명 정도까지는 이게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들이 좋아지면서 하나 저도 이제 다른 약들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게 클로자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전하기를 클로자핀은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없다 라고 선전한다는 거죠.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선전하니까 대신에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항콜린성 부작용과 진정작용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클로자핀은 자신들의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없다고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약물 선택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치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약을 뭐 끊으라라고 하는데 끊을 수는 없으니까 약을 바꾼다면 결국은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거든요. 이게 지발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타나는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니까 결국은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 쪽의 부작용이 심하고 주체 외력의 부작용은 적은 그런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부작용의 종류를 이야기했고. 이 부작용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인데, 자, 이렇죠. 일반 원리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참고 견딜만 하면 참고 견디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작용 방지제를, 정 참기 힘들면 부작용 방지제를 처방받으십시오.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근데 부작용 방지제라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약의 종류를 바꾸십시오. 다른 부작용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약의 종류를 바꾸십시오. 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자, 주체 외록의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뻣뻣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자불능처럼 오히려 산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근육이 뭉쳤던 게 쭉 풀어지잖아요.
그런 방법들. 아니면 음악, 편안하게 음악 듣고 있으면 근육이 나도 모르게 이완되거든요. 그런 방법들. 심호흡. 심호흡 같은 거 하면 근육이 딱 긴장되었던 근육이 그래도 이완되거든요. 심호흡하는 방법들. 이런 건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사지 해주는 방법. 우리 어깨 근육 같은 것도 빳빳하게 뭉쳐있으면, 꽉에 뭉쳐있으면 어깨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고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 해주는 방법들이 도와주는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 이제 입마름, 코마름, 뭐, 피부 건조, 등등 이런 거는 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죠. 자, 그럴 때는 이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입마름, 코마름이 있을 때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문제는 입 마르고 입이 마르니까 환자들 중에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사실은 입에 계속 갈증을 벌컥벌컥 마시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그래서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되는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갑자기 응급으로 실려가기도 해요. 물 너무 많이 마시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입을 자주 이렇게 축여준다 하나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물을 이제 뱉는다든지 해서 자꾸 입을 축여주는 방법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간호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환자들이 흔히 입 마르다고 환자들 호소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입술이 타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와서 꺼즈 물에 묻혀서 이렇게 물고 있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꺼즈 물에 묻혀서 하는 그게 이제 입마름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마름, 코마름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부 건조 한 거는 결국 우리 보통 때도 우리가 건식 피부로 하나요? 피부가 건성인 사람들은 피부에 그 크림 같은 거 발라주는 물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우리가 쓰잖아요. 피부에 뭐를. 그것처럼 그런 영양크림이라든지 해서 피부에 그런 거를 물기를 보충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줘야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눈부심 같은, 눈부심은 눈의 미세근육이 안 움직여서 동공이 너무 많이 확장돼서 그렇다 했잖아요. 그 눈에 이게 안 움직이니까 시야가 안 잡히고 눈이 흐릿하고 글씨를 못 읽겠고 내지는 눈이 너무 부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동공이 확장돼서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 끼는 게 좋은 방법이죠. 요새는 과거는 뭐 시절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선글라스 끼는 게 크게 흉이 아니니까 선글라스를 끼는 방법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자, 속이 미식미식한다 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변비가 온다 뭐 등등 이런 문제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 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 고기 종류보다는 야채 종류, 과일 종류 이렇게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주면 이게 소화에 조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러운 음식들 이런 것들 이제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데는 그렇게 대처를 해야지 되고 이 진정작용, 시데이션 진정작용이 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후 시간에 잠깐씩 한 1시간씩 자주는 것도 방법이죠. 너무 몸이 무겁고 하면 그 상태에서 계속 버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뭐 스페인 사람들은 오후 시간 되면 의례껏 그 나라는 날씨가 점심 때 되면 너무 더워서 그런 풍속이 생겼지만 점심 먹고 나면은 의례껏 자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단체로 다 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지만 한 2시간 정도인지 뭐 전 국민이 다 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것처럼 몸이 너무 처지면 낮 시간에 뭐 한 1시간씩이라든지 이렇게
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작용이 너무 심하면 이거는 무조건 약이 세서 그런 거니까 약의 용량 줄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 지금 제가 책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 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거 총 한 13챕터인가 14챕터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장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약물에 대한 내용을 한 장이니까 한 20, 3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 책은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 카페에 다음에 있는 카페 사라이 열쇠 들어가셔서 이 책을 찾으시면 돼요. 이 책 정신분열병과 가족 책 제가 파일체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약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